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직업 같아. 남들한테 볼 때는. 근데 어릴 적부터 또 합숙생활 하면서 연습생생활 오래 하면서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. 그래서 약간 이 나이대에 맞지 않게 성숙하기도 하고 좀 배려심도 많고. 아유, 주변에 자리, 다리 역할을 잘하네요. 어머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말이 나오네. 아, 와, 진짜 너무 여자한테도 힘든 일이죠. 진짜 이쪽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예민한 것 같아. 근데 오히려 같은 일 하니까 또 이해하는 점이 좀 많잖아. 나눌 수 있고. 여자는 될 수 있으면. 아빠는 내 하는 일을 이해를 못 하잖아. 아빠인데도. 그럼 배려는 좋은데. 남자가 막 예민하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스트레스 이런 건 나는 그런 뭐 그게 싫어. 뭐 집은 집은 여자 거거든. 남자는 집에 가서 얻어 사는 거야. 밖에서 일하고 와서. 근데 둘 다 배우다. 뭐 이놈도 나가서 뭐 스트레스 받아와서 집에서 같이 짜증을 내고 앉아있다. 그건 못쓸 짓이야, 그거.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야. 근데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얹혀사는 느낌으로. 아니야, 너 지금도 많은 걸 배울 것 같아요. 아니야,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. 진짜로. 지금은 다 X 수동기야. 수동기입니다. 딱 기다려 넣어야 된다는 거지. 같이 이렇게 결혼하면서 덤프트럭처럼 할 수 있게. 빨리 인정받았으면 좋겠다. 진짜요? 그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 내 사익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? TV에서 보는 것보다는 좋네. 훨씬 괜찮지? 그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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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뺏기는 거야, 이거, 남자는. 아빠는 뺏기는 거야.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, 아빠. 아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하고 더 좋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. 자식이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하면 편하다 그러더라고. 보내주고 자식이 행복하게끔 더. 우리 딸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기본이야, 기본. 기본.